마징가 제트가 아닌 무선 청소기 제트.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선 청소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제트가 그것입니다.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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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맞습니다. 오, 제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바람이 확 드는 그런 느낌? 과연 이렇게 바람 몰고 올지 안 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무선 청소기 제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일단 물걸레가 들어있네요. 그 얘기는 물걸레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일회용 물걸레 포, 그리고 전용 부착 패드, 소프트 마루 브러쉬, 이거는 침구 브러쉬 같은데요. 거기에 연장관, 틈새 브러쉬, 솔 브러쉬, 플렉스 연장관, 그리고 브러쉬 홀더, 배터리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전원 코드, 마지막으로 충전 거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는 물론 물걸레 청소, 거기에 침구 청소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청소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두 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삼성 Z의 경우에는 연장 길이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키 높이에 맞춰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제 키 정도에는 높이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모터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제작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해본 결과 손목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사실 청소를 오래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은 이번 청소기 리뷰를 위해서 장시간 곳곳에 청소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청소를 하면서 손목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바로 성능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삼성 Z 무선 청소의 경우에는 흡입력이 무려 200W를 지원을 합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와트 숫자만 나열하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동네 만물상에 가가지고 생수통을 두 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11리터 통, 그리고 또 하나는 17.8리터 통을 구매를 했는데요. 과연 삼성 Z 무선 청소기로 찌그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11리터 통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전원을 킨 다음에 파워를 최대치로 올려봤습니다. 오, 그런데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통이 쭈쭉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오, 상당히 안쪽까지 찌그러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7.8리터 통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삼성 Z 무선 청소기에 전원을 켜봤습니다. 이번 역시 멘트가 끝나기 전에 통이 가운데로 바짝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1리터 통보다는 좀 더 크고 두껍다 보니까는 통 자체가 찌그러들 때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눈 깜짝할 사이에 통이 찌그러진다는 거는 확실히 흡입력 하나만큼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집에 흔히 가지고 있는 흙미와 잡곡을 한번 바닥에 뿌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는 과자를 손으로 부서뜨려서 같이 한번 뿌려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제 와이프가 정말 싫어할 정도의 환경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삼성 Z 청소기에 전원을 켜봤습니다. 소프트 마루 브러쉬는 앞쪽에 마루 브러쉬가 회전을 하면서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는데요. 실제 다양한 곡물과 과자 가루가 떨어진 이 바닥이 놀랍게도 삼성 Z 무선 청소기로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청소기의 경우에는 강력한 흡입력만큼 강력한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생활 미세먼지가 밖으로 분사되지 않도록 중간에 강력한 필터 기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삼성 Z 무선 청소기의 경우에는 5중 청정 헤파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5중 필터가 미세먼지까지 99.999%까지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한마디로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미세먼지 걱정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소기는 청소만큼 중요한 게 관리 및 세척입니다. 이번 Z청소기의 경우에는 먼지통을 손쉽게 가볍게 분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는 물론 사이클론까지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까지도 깔끔하게 청소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청소 도중 흡입구가 막히거나 필터 조립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필터가 살짝 빠져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핸들에 장착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물걸레 청소는 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물걸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회용 물걸레포, 거기에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물걸레포가 그것인데요. 첫 번째로 일회용 물걸레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닥에다 보드마카로 낙서를 했는데요. 과연 낙서한 게 어느 정도까지 지워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은 일회용 물걸레포를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빨아서 쓸 수 있는 다용도 물걸레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바닥에 보드마카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회용 물걸레포보다는 다용도 물걸레포가 좀 더 빠르게 지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물걸레포보다는 다용도 물걸레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 싶긴 하네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친구 브러쉬. 아, 보통 친구 브러쉬의 경우에는 별도 구매하는 게 많은데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 브러쉬를 Z청소기에 물린 다음에 뭐 쇼파라던가 침구 위에 보다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침구 브러쉬의 경우에는 고무 재질 브러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던가 동물의 털이 엉킴 없이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구 브러쉬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펫 브러쉬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청소의 경우에는 Z 스테이션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벽에 고정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장소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성능,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 구성, 거기에 휴대 및 보관까지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무선청소기 Z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흡입력이 무려 200W까지 된다는 거죠. 직접 실험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상당한 흡입력을 자랑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5단계 필터를 통해가지고 미세먼지 방출 걱정까지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기본 구성품으로 물걸레 청소는 물론 침구 청소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세트만으로 거의 모든 청소가 가능해진 무선청소기 Z.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었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기하고 재미난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시험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보러서 딴뜨공 드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